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좀 계속 생각을 하던 거였는데요. 이런 이제 댓글을 종종 봐요. 이제 시간이 없다는 시청자분. 요즘 바빠 죽겠는데, 닥터존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다. 5분 내로 설명해서 짧게 짜증나는 단계를 넘어서 화가 날 지경입니다. 뭐 이러시는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짧게 뭐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면 제가 뭐또 한국말도 안 되잖아. 지금 영어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영어로 생각나는 걸 영어로 그대로 말을 하면 또안 되니까 한국말로 제가 머릿속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생방송 할 때는 되게 이렇게 버벅거리는 게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생방송을 안 하고 녹화 방송으로 해가지고 5분을 짧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솔직히. 저도 이제 병원 완전히 풀타임으로 병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 와서 지금 밤 10시 50분입니다. 10시 50분에 이 생방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말이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러는 찰나에 엊그저께 EBS 명의가 딱 뜨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4년 동안 열심히 수백 개의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한 20분 만에 모든 걸다 제대로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리뷰를 한 전문적인 영상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진짜로 제가 비아냥거려서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을 딱 보니까, 와,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말한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제가 보니까 병에 대한 체계적인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탁잘 해주는 그런 거는 EBS 뭐 명의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는 게좀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채널을 보면 좋겠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동안 몇개본 채널 중에, 아, 그래도 의사 선생님으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는 채널이 닥터 조홍근 선생님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의사의 정석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이라는 선생님은 항상 얼굴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칠판에다 쓰시는 걸로 하시는데, 글씨가 이뻐서 몇 개를 봤는데, 한 두세 개를 봤는데요. 설명을 진짜 잘하세요, 그분도. 뭐, 닥터 딩요 선생님은 제가 벌써 몇번 얘기를 했고, 굉장히 재밌게 말도 잘하시고, 닥터 딩요 선생님은 그 영상 하나 만드는데 한 10시간 이상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닥터 유와 함께라고 하시는 닥터 유 선생님의 채널은, 예,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커버를 하죠. 이제 뭐 20대 여성의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 사귀는 거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요. 진정한 의사로서 뭐 자기 취미가 다른 거가 있으니까 그 다른 걸 위한 채널을 하다 보니까 의사니까 아무래도 간혹 가다 의학적인 걸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 말씀을 진짜 진짜 잘하시는 분이 부산의사 김원장님의 채널이 좋고요. 뭐 시골지 선생님은 어프로드 이런 것 때문에 보게 된 채널이에요. 솔직히 의사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요 정도가 제가 그동안 봐왔던 의사들이 하는 채널 중에서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신빙성 가는 의사로서, 진짜 진정한 의사로서 얘기할 것만 하시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채널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보다 말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 채널도 보시면서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을 해드렸고요. 뭐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은 뭐 다른 채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세요. 별로 저안 좋은 소리를 하기는 싫으니까. 근데 이 채널에 계신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준비를 했고요.